안녕하세요. 미디어 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일성 전도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사순절 지나가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 깊이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님 안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보상,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성경 봉독하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요약하고 여러분들 나눔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보상이라는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어떤 선물이랄까? 최고의 어떤 가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잇대어졌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또한 새로운 것이다. 새로움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는 새로움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모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거나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설교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틀에 박힌 행동을 한다. 어떤 고정적인 틀, 해왔던 것대로만 아니면 안전한 것만, 물론 안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것만 너무 과장해서 그렇게 찾는 것, 너무 방어적으로 염려만 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쁨은 사실 새롭게 도전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틀에서 틀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뿌리 없는 행동을 한다. 근본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런 거 있죠. 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니면 삶이 너무 지쳐있고 모르겠다. 그냥 뭐 술이나 마시자. 혹은 그냥 게임하면서 그 시간을 잠시 잊어버리는 잠시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도박을 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는 뭐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기쁨은 사실 근심이라는 말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기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상관없이 기쁨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근심과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이 세상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것 위에 그것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라일리라는 어린아이의 그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밌게 그려낸 일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유심히 기억났던 것들은 기쁨이와 슬픔이가 전혀 상반된, 전혀 관계없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가 어느 순간 기억들을 다시 되돌려 봤을 때그 전에는 슬픔이 있었고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슬픈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는 기쁨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거기서 이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고통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그 고통들을 느끼시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으실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그런 뿌리가 맞닿아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죽음들은 슬픔이 아니라 그 어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는 어떤 기독교 성인이라든지 이제 설교 시간에 나왔던 것은 이여령 교수님, 뭐 정필동 목사님의 그 죽음,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그것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할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을 경축하기로, 셀레브레이트 하기로 선언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조건이 좋아져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죽음과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너희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고통의 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고통 그 가운데 내가 경축, 셀레브레이션을 선언할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도 이것에서 내가 그렇지만 기쁨을 찾을 수 있겠다. 단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움츠려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한번 선포할 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